있습니다만 K리그에서 또 많은 선수들이 도쿄에 가 있으니까 이 선수들의 네. 선전을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뭐 병영 또 약간 걸려 있다 보니까는 나왔는데요. 세컨드 볼 내줬고 찬스가 왔습니다. 슈팅! 하지만 잡았습니다. 오른발 각도 서진수 정면. 아, 있는데 조규성이 뒤쪽으로 내줬어요. 세컨드 볼 기회. 슬금슬금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. 슈팅! 벗어납니다. 구아르테. 자, 이상민에게 찬스! 막았습니다! 그리고 슛! 어, 안 들어갔어요! 안 들어갔습니다! 그리고 두아르테! 막아냅니다! 감독이 좀 흥분을 많이 했습니다. 아, 이 좋은 공간에서 3자 플레이로 정말 오밀조밀하게 만들어갔고 흘러나온 거를 또 최건준 선수가 놓치지 않고 다음 슈팅까지 네. 중앙 쪽! 어, 너무 왔어요! 기회가 왔습니다! 오른발! 막았어요! 3번에 가지만 세컨드 대로 박상혁 선수의 골이 인정이 까뇨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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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성윤의 3번 그리고 까뇨뚜의 멋진 슈팅이었습니다. 보통 이걸 무리해서 막으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역동작에 말려가지고 슈팅이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네. 여기서 구성윤 선수가 펀칭으로 오른쪽 측면 크로스 중앙쪽 중앙쪽 자 구성 선수가 네 판단이 끝이 네. 났습니다. 아, 페널티킥이군요. 안산의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. 아, 키커가 아스나위예요. 김기식 감독이 아스나위의 득점에 대해서 오늘 경기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네. 아, 지금 인도네시아가 좀 들썩이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구성현 선수는 인도네시아의 악역이 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. 아스나위에게 자신감을 실어주게 하기 위한 이 선택이 과연 안산에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요. 아스나위의 대결 페널티킥 갑니다. 아스나위입니다. 아스나위 골! 어? 아 그런데 다시 차나요? 아 까뇨뚜 선수네요.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까뇨뚜 선수가 이게 사실은 네. K리그2 이제 시즌 개막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중앙까지 아스나위 슈팅! 놓쳤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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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갑니다! 이 필드 위에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는 페널티킥이 이렇게 움직입니다. 아, 결론이 이렇게 나는군요. 까뇨뚜 선수의 성급했던 진입이 결국은 아스나위의 실축으로 이어집니다. 까뇨뚜 선수는 아스나위 선수한테 좀 많이 미안하겠습니다. 자, 아스나위의 킥이 허공을 가르고 말았습니다. 이게 분명히 심... 또 예. 날아가려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. 무려 추가 시간 17분까지 주어지는 양팀의 기나긴 승부 끝에 김천상고 1대0으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.